올 들어가지고 날이 너무 뜨거워서 손을 못 대게 지금 뜨겁거든요. 그래서 요 온도는 깜깜하니까 70도. 70도 나오죠. 자, 요 태양전지판 여기 지붕에 달아놨던 거를 이제 떼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지금 요거는 100와트예요 근데 약 2년 가까이 썼는데, 그 여기 양면 테이프 요쪽하고 여기 이제 두 개만 해놓고 옆에는 이제 그 내열 테이프로 발랐었는데, 떼는 영상은 제가 좀 바빠서 못 찍었고, 떼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그래서 발전 효율이 조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위에 그 지붕에 온도를 재어 보니까 한여름에 뜨거울 때 거의 한 80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효율을 좀 높이려고 이왕 하는 김에 150와트짜리 이제 전지판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전지판과 이 지붕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내서 다시 한번 장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새로 산 150와트 패널이고요. 기존 거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되게 애기 같죠? 100와트짜리가 이만큼 더 커요. 150와트짜리 이제 입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 설치할 때 이거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그 햇빛을 받아도 얘가 이제 삭지 않는 이제 그런 재질인데, 요 안에 이제 구멍이 있죠. 이걸로 공기가 좀 통합니다. 전지판을 이 위에 대고, 그 다음에 차량 지붕에는 이렇게 대고, 그래서 이제 온도 뜨거워지면은 약간 이제 방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 거예요. 사이즈 맞게 해서 하는 건 쉬우네. 이거는 이제 짜투리.
딱 맞네. 여기다 살짝 무거운 책 같은 거를 좀 올려놔야겠다. 이거는 MC4 소켓입니다. 이걸로 연결할 거예요.
한 번부터 안 떨어져. 이제 하나만 떼면 되지. 일단 이제 이거 뜯어보면 돼. 제가 여기 태양 전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요거는 폴리카보네이트, 그 햇빛 받아도 이제 삭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이 두께는 4mm 정도 되고 여기 공기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열이 받아서 같이 뜨거워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하려고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 거는 그냥 여기다 바로 이렇게 설치했더니 열이 받아가지고 효율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 사다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150W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양 사이드만 내열 스티커 여기다가 이제 양 사이드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전에 탈 때 한 2년 가까이 이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을 했었는데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끈적끈적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그 와이어는 제가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M14 커넥터 요걸로 해서 이제 뒤로 넣었어요. M14. 선 이쪽으로 해서 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 고무 물딩 살짝 걸쳐서 여기 안에까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위로 이렇게 넘어가게. 왜냐면 비가 오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그 빗물이 스며들 수 있어서 끝까지 내린 다음에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밑으로 이제 태양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기존에 사용하던 이 컨트롤러는 제가 요게 모양이 이뻐가지고 이걸로 교체를 했어요. 크기도 좀 크고 태양광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이렇게 해서 배터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차량 실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량 내 전선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독립형이에요. 차에 그 연결된 선은 하나도 없고 별도 전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오가 조금 안 됐는데 전류를 한번 재볼게요. 이쪽으로 충전되는 전류인데 5.5A 정도 나오고 이게 원래 스펙은 8A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사각이 맞으면
최대로 12V 이제 8A 정도 발전이 되는 전지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이 좀 됐는데 이제 온도를 한번 재 볼게요. 팬을 이제 본네트 온도는 56도,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56도, 다시 찍어보면 59도, 약 60도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지붕에 여기 보면은 61도 나오죠. 그리고 전지판을 재보면 49도.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전에 설치했을 때 이쪽에 이제 열을 받아서 이 전지판까지 같이 뜨거워졌는데 지금은 온도가 한 10도 정도, 57도, 47도, 10도 정도 좀 내려간 것 같죠? 그래서 이쪽에 공기층을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주면 얘가 약간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전지판 특성상 온도가 올라가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에어갭 공기층 형성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효율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